이철민 씨가 자리를 했습니다. 제가요, 이렇게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. 저는 일단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. 왜냐면 뼈로 담이 전이 됐는데 뇌는 아직 전이 안 됐대요. 그저께 MRI가 나왔는데 병원에 있는데 이 검사 기다려야 지쳐 죽겠더라고요.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검사하는데 뭐 3일씩 걸리고 뭐 진짜. 근데 어차피 저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제가 여러분의 노래 한곡 해드릴게요. 신 노래죠. VMM 랩소디. 감사합니다. 제가 뒤에 건 뒤에 부분은 제가 완쾌돼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혜영이 누님을 오프닝 때도 분이 말씀드린 강원도 원주에서요 부부의 날 홍보대사인데 그날 어느 고깃집인데 거기서 선배님 오셨대요. 그래서 선배님 당이 인사드려서 인사드려 갔는데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선배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. 고기도 먹여주고 이래서 거기서 재롱을 떨었더니 너 재밌다 너 방송 한번 나가라 그래서 제가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아 그런 고기는 나가도 된다 그래서 이현이 지금의 오늘 총 연출하시는 분이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현이 형님께서 피디님께서 저를 불러줬어요.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우리 기순이 형도 사랑하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사실 뭐 제 가족들도 엄마 아버님이 또 간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요. 또 너훈아 형하고 저 큰 형도 5년 6년 사이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암으로 저만 남았습니다. 근데 저는 기쁠 거 꼭 여러분들 사랑으로 꼭 버티겠습니다. 생방송 무대 저를 이끌어주신 우리 혜영이 누나가 이끌어주신 그 무대 이현이 형님께서 또 이 노래를 부르게 해줘서 제가 그래도 아침마당에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. 단 1승도 못했지만 저는 그냥 거기에 출연하는 것만 행복합니다. 그래서 목욕을 빌 때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고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리는 마음 꽃잎에 날려 보내면 찾아나 금님이 올까요?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가슴 아픈 건 사랑은 왜 서로 할까요? 마음은
여름에 목련꽃 파란 마음처럼 목련꽃 파란 마음처럼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분은 한번 제가 이름을 호명해야 되는데 우리 도전 꿈의 무대에 우승하시고 또 출연하신 모든 가수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. 그리고 서른도 선생님을 밑에서 오늘 참가하시는 기성 스타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기에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신 분들 몇 분 보셨거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꼭 왕쾌 돼서 제가 대학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